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반전 매력을 선보이는 스타는 잘생김을 벗어던진 남자 최시원. 슈퍼주니어에서 비주얼 담당 멤버 최시원. 그의 외모와 반대되는 매력은? 너 지금 너무 잘생겼어. 지금은요? 잘생겨도 너무 잘생긴 이 남자. 점점 잘생김을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못생김 폭발. 나 좀 조금 내려놨어요. 조금. 그랬다. 이 남자 알면 알수록 친근하다. 자신의 흑역사까지 셀프 폭로하며 점점 예능의 신으로 거듭나기 시작하고 그 매력을 드라마에까지 고스란히 이어오니 정말 마이클 잭슨 빌리 진 신들린 깐종 연기는 물론이요 최시원표 유행어도 터졌다. 한턱스러워 슬쩍 던져볼게요. 또 이걸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경향이 없지 않았잖아? 잘생김을 내려놓으니 더욱 매력폭발한 반전남 최시원. 예능에 딱 어울리는 순수남 심영탁. 반듯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멋진 역할 전문 배우 심영탁. 그런데 그의 실체는 만화 캐릭터 마니아였으니 온 방안을 가득 채운 고양이 로봇 캐릭터. 그가 지금까지 이 캐릭터를 사랑하는 이유는 풍선이다. 따돌림 당하던 학창시절 외로운 그에게 위로가 돼준 만화영화였다고. 심영탁 그에겐 또 다른 반전 모습이 있다? 무한도전 멤버들도 탐내는 바보 웃음은 기본. 그래요. 그럼 음악 없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이번엔 야심차게 장기 자랑을 선보이는데. 몰리카노 마체라 로젠보 마키 엄양뼈치 빼기 볶아 빼기 뚜찌 빠찌 뚜찌 빠찌 뚜찌 뚜찌 빠찌. 이게 뭔지 나는 형 저는 귓볼에 소름 끼쳐서 추워요. 진짜 귓볼에 소름 끼칠 정도로 반전 있는 남자 심영탁이었다. 뚜찌 빠찌 뚜찌 빠찌.